1960년대 중국 베이징의 한 연말 파티장.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교관들이 모여 있어요. 프랑스 대사관에 20살 인턴 직원 베르나르 브루시코만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같이 나가자고 그녀에게 말이라도 꺼내볼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금발의 영국 여성이 베르나르에게 호감을 보였거든요. 완벽한 모쏠이었던 베르나르에겐 일생일대 솔로 탈출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마음에 걸리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남자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서양식 정장을 입고 파티에 온 중국인 청년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거죠. 방금 전 그가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Je suis un acteur d'opéra pékinois et j'ai été invité à cette soirée. 중국에 온 지도 두 달째 명색이 대사관 직원인데 베르나르는 중국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중국어 실력도 서툰데 이러다 본국으로 다시 불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던 차였죠. 그래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중국인 친구와 친해지려면 파티장에 남아야 할 것 같고 모쏠 인생을 청산하려면 당장이라도 그 썸녀의 손을 잡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나가야 할 것 같고 베르나르는 파티장에 남았습니다. 친구를 선택했구나. 예. 프랑스어가 유창한 중국 청년의 이름은 스페이프. 스페이프. 낯선 타국 생활에 지쳐있던 베르나르는 경극 배우이자 작가라는 그와 함께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덫에 걸려들었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어, 그래요? 찬원이 옆에 편지가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있어요. 당신은 아마존 정글 탐험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사실 베르나르는 대사관에 취직하기 전 아마존 탐험가의 대원으로 지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한참이나 소식이 없었고 베르나르도 지원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정말 내가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됐지? 어?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아,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아마존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왜 그래, 푸? 네, 이 내용을 보면 예. 푸가 버림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아. 아마존에 가서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먼저 헤어지자고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아.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매달리게 만드는. 근데 일단 두 사람의 대화가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대화 같진 않아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스페이프가 베르나르를 찾아와요. 베르나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어마어마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 베르나르 씨가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어? 안녕하세요. Je suis Bernard Sico. Je suis né le 12 août 1944. 아, 아직 생존해 계시는군요. 아, c'est un enchevêtrement de circonstances. Une légende qui est très connue en Chine d'une fille qui s'était comportée en garçon pendant une grande partie de sa vie. Et puis quand elle était morte, on s'est aperçu que c'était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Si mon père n'avait pas eu, après avoir eu déjà deux filles, n'avait pas eu un fils, ma grand-mère, sa mère, elle a demandé de se séparer de ma mère. Alors aussitôt, on m'a mis un costume de garçon, mais en réalité, je suis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Ah, 그렇구나. 자기가 여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는 스페이프가 출연했던 경극의 제목이자 평생 남장을 하고 남자로 살았던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페이프 본인의 인생도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고백을 한 거고 스페이프도 여잔데 지금 남자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뭐 중국판 전총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베르나르는 스페이프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대요. 왜? 왜요? 왜냐?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한테만 털어놓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르나르가 어떻게 저 말을 믿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문화차라는 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서양인이고 지금 동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딸이 많아서 아들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얘기여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네? 좀 전개가 빠르죠? 네. 예. 커피 프린스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은혜 씨가 그 남장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은혜 씨가 스페이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공유 씨가 베르나르.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베르나르도 제법 고집이 센 청년이었나 봐요. 뭔가 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존은 포기 못하겠어. 절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베르나르는 여친이 된 스페이프를 설득하러 찾아갑니다. 미안해, 푸. 근데 내가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베르나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임신했어. 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어떤 경로로? 그러시네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르나르 씨도 임신한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진짜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으려나. première nuit, ça a été très court. On a baisé, c'est-à-dire il est venu chez moi. Il me brûle pas ça. Et puis il a sorti du sang même. Oui, mais il avait un mouchoir pour s'essuyer, enfin pour. Et c'est vrai que. Lumière éteinte.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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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D'accord. Ah oui, il faisait attention à tous les détails. 실내 등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태솔로가 아니었다면 예. 아무리 실내 등이 꺼져 있었어도 여자의 몸 구조라던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에 처음 경험하시는 거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직후 첫날 밤을 보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손수건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봤다고 해요. 아니면 치질이 있었나? 치질이 있으면... 아, 항문에서 나온 혈흔이다? 예, 예. 피가 날 수 있죠. 예. 누나 정말 신선해서 너무 좋아요. 예. 정말 누나... 열어놓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끗 차이는 열린 방송이에요.
국내에도 일단 뭐 남현희 씨도 똑같이 전청조 씨가 기가 막히게 세팅을 했잖아요. 임신 테스트기를. 맞아요. 후버링이란 용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후버링. 후버링. 진공청소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빨아들이듯이 결별한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내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걸 후버링이라고 해요. 갑자기 애정 공세를 막 펼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저런 수단을 이제 쓰죠. 베르나르가 떠나려는 그 타이밍에?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사실 나 임신했어. 또 여자라는 고백을 언제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베르나르가 떠나려고 할 때.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사실 나 여자야. 이렇게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백 폭탄을 터트리는 이 스페이프의 심리. 후버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스페이프의 그 애절한 호소에도 베르나르는 아마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결국 아마존으로 떠나는데요. 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조심스럽게 스페이프가 문을 열었더니. 잘 있었어? 그리웠어, 푸.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다시 돌아왔고? 예, 4년 후에 돌아왔어요. 아마존에 갔다가. 뜨거운 키스를 나눈 뒤 베르나르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임신을 했으면. 그래서 찬원 씨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이는 건강해? 그럼요. 당신 아들 이름은 스두두예요. 근데 그래서 스두두는 어디 있어? 보냈어요. 멀리.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사실 보냈다고 하거든요. 아니 뭐 처음부터 애를 안 낳았겠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뭐 입양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혹시 문화 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주도한 전통적인 건 죄다 쓸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엄청났던 시기예요. 외국인의 피가 섞인 아들을 무사히 키우는 게 그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 대피시켰다는 게 스페이프의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에게 말합니다. 만약 공안이 쳐들어오면 딱 두 문장만 기억해요. 속닥속닥 어쩌구저쩌구. 베르나르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집에 외국인이 있다던데. 와.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베르나르를 끌어냅니다. 네네네. 아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러세요? 잡지 마세요.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생각한 베르나르. 질질 끌려나가던 그 순간 스페이프가 알려준 그 두 문장을 힘껏 외칩니다. 마오쩌둥 만세! 중국 만세! 그러자 공안들이 거짓말처럼 베르나르를 풀어주고 그 집을 떠났대요. 그래도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탄압, 억압을 했던 정책인데 네. 요만큼도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풀어줘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임기응변 한 번으로 베르나르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만나려면 내 아들과 내 아내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베르나르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가 무려 500여 건의 프랑스 대사관 문서를 넘겨주거든요. 와, 진짜 스파이네. 네. 스페이프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말았겠죠. 아, 이게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핵심 원인이 지금 아들이잖아요. 예. 그 아들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중국 정부에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해야겠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 이 판을 짠 사람은 스페이프. 전 그게 궁금해요. 뭐요? 제가 베르나르면은 예. 다 좋으니까 알겠다. 내가 뭐 스파이 짓이고 뭐고 하겠다. 근데 너가 어디다 데려다 놨는지 그 질문은 반드시 했을 것 같거든요. 베르나르는 홍진경 씨 말씀처럼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네.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베르나르 눈앞에 정말 아들이 나타납니다. 오, 진짜? 예. 자, 7살이 된 스두두. 아니 근데 쟤도 약간 혼혈이네. 네, 그렇죠. 혼혈이죠. Vous pouvez me raconter le moment quand même où vous avez rencontré votre fils? Oui, quand on ouvre la porte, l'accompagnateur, le commissaire politique, me dit on a une surprise pour vous. Et il me montre, il dit voilà un enfant et tout, et je puis pour apparaître aussitôt. C'est votre fils et tout. C'est ce qu'il a dit, regardez comme il vous ressemble. Il a le même caractère que vous, enfin bon. Et il en a rajouté, plus le gamin, il savait l'adapter pour qu'il soit gentil avec moi. Et il lui avait appris déjà quelques mots de français, enfin bon. En plus, il me racontait des choses que... Le gamin, soi-disant, il ne savait pas faire caca dans les toilettes parce que où il était avant, enfin bon, il m'a bassiné là-dessus. Ben, moi, je pensais que c'était mon fils. Ah, 이분 확신을 하셨구나, 내 아들이라고. 아, 어떻게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속이냐. 아니, 근데 이 수두두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진짜 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누구예요, 얘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겠지. 당연히 베르나르를 속이기 위해 데려온 가짜 아들이죠. 자, 그럼 어디서 데려왔을 것 같습니까? 중국 연기학원. 중국? 아, 경극학원? 아역배우. 아역배우? 아역배우. 저는 그냥 이제 보육원 같은 데서 데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페이프는요, 베르나르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혼혈처럼 보이는 소수 민족을 찾았고 거기서도 베르나르랑 닮은 아이를 골라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속죠. 속겠다, 근데 진짜. 네. 이 정도면 속는다, 진짜. 이걸 잘 보여주는 소설이 발가락이 닮았다잖아요. 그 발가락이 닮았다에서도 네.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이인 걸 정말 믿고 싶어서 자기랑 닮은 구석을 찾다가 발가락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근데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뭐죠? 이제 부부관계로 그러면 오랜 시간 십수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처음에는 뭐 불 끄고 몰랐다고 해도. 근데 이거 유지하면서 성별을 계속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자, 그 부분. 예. 베르나르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궁금하네. Et pour me persuader, il laissait traîner des tampons avec du sang et tout. 정말 치밀했구나. Il se déshabillait quand même, hein? Un minimum. Et il disait, laissez-moi faire. La deuxième solution, je crois qu'il n'y avait pas l'ombre d'un doute. Et dès que je mettais un doute, quand il était dans la baignoire, on avait une petite baignoire quand même, il mettait toujours un mouchoir et tout, entre ses cuisses et tout. Et un jour, j'ai dit, je vais enlever ça et tout. Si vous enlevez ça, je me tue, il avait dit. Alors, je voulais pas avoir un... Je flanchais devant son obstination.
et il devait s'en régaler. 안타깝다. 모든 게 좀 무기력해졌던 게 아닌가?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스페이프가 또 워낙 기술이 좋았대요. 터킹이라고 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 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이 뒤쪽으로 끼워서 저 손이 너무 적나라. 아, 미안합니다.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뒤로 감추는 뭐 그런 기술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경극 배우면 네. 혹시 성별을 바꿔서 연기를 많이 했겠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안도. 제가 듣기로 전청조가 예. 트랜스젠더이신 분들을 찾아가서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아, 노하우를. 아. 자, 이렇게 스페이프를 자신의 아내라 철석같이 믿은 베르나르는 중국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아들 스투드와 아내라고 믿는 스페이프를 프랑스에 데려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옵니다. 오, 그래요? 오. Ensuite, il est muté au Belize, en Amérique centrale. C'est alors que Chipeipu débarque tout à fait officiellement à Paris, profitant d'un programme d'échange culturel en compagnie de Xi Doudou. 스페이프의 모습이 되게 궁금하다. Une situation qui suscite encore aujourd'hui bien des interrogations. Les services chinois essayent de... 아저씨인데? 아, 인기가 좋았구나, 스케이프가. 사실 이때도 스페이프는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아내 자격으로 데려올 순 없어서 아, 그러네. 경극 강사로 일종의 취업 이민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남자인 상황인 거잖아요.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베르나르의 답은 책임을 지고 싶었다, 였어요. 실제로 베르나르는 아들에게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이. 베르나르는 자상하게 아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직접 목욕도 시키고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도 사다 주는 다정한 아빠였대요. 요즘의 아빠의 모습이죠. 그러네. 내 아내의 비밀을 지키는 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던 베르나르는 스페이프가 실은 내 아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Le français et le chinois qui espionnaient au profit de la Chine et dont l'histoire d'amour assez étrange avait étonné d'une certaine façon les magistrats. Le verdict est tombé il y a moins d'une heure à la fin du procès d'espionnage extravagant jugé depuis hier devant la cour d'assises spéciale de Paris. 결국에 적발이 됐군요. L'artiste chinois ainsi que l'attaché de l'ambassade de France à Pékin, accusés d'avoir livré des documents en secret défense à la Chine, tous deux ont été condamnés à 6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accusés ont bel et bien participé à une opération des services secrets chinois. Xi Peipu, intellectuel et artiste, a déployé son grand talent d'acteur pour séduire Bernard Boursicot. Le fonctionnaire français, naïf et simplet, a trahi son pays en livrant de nombreux documents aux autorités chinoises. 저 재판 받아야죠. 간첩이니까, 프랑스 본국 입장에선. 그러면은 스페이프의 성별이나 이런 스페이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겠네요, 전대? 네, 이제 곧 밝혀지게 됩니다. 베르나르와 스페이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자기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Pendant des mois, je ne croyais pas, je croyais que c'était un mensonge de la DST d'avoir dit que c'était un mec et que c'était pas possible. Et je demandais tout le temps qu'on fasse
des recherches et tout. Et même, j'ai pas cru quand j'ai appris par la radio que la Matari chinoise était en fait un homme. Ça, j'ai pas cru non plus. 심지어 스페이프가 법정에서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자 베르나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제는 솔직하게 밝혀.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자, 베르나르는 만약 스페이프가 남자라면 스페이프는 자웅동체일 거예요. 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자, 재판 후 베르나르가 먼저 구속됐고 얼마 뒤 같은 수용소에 스페이프가 수감됩니다. 네. 그러자 누구보다 놀란 건 베르나르였어요. 사실 푸는 내 아내예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자를 배정하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야, 징하다.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해도 먹히지 않자 초조해진 베르나르 급기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푸! 지금이라도 나와 결혼합시다. 당신이 여자란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러면서 옥중 청혼을 한 거예요. 진짜 착하다, 이 남자. 네. 그러자 스페이프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푸! 지금이라도 나와 결혼합시다. 당신이 여자란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자 스페이프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래? 나 남자야. 오. 아직도 몰랐니? 어. 아. 충격이다. 아 진짜 그래? 너무 태연하게? 응. 아니, 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농락했네. 네. 자, 그 얘기를 들은 베르나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볼게요. même espace au en sortant de chez lui. Ouais. Et je lui ai dit mais pourquoi vous m'avez pas dit? Et vous savez ce qu'il m'a répondu? Voilà. C'était gros. Je lui ai dit mais on peut voir? Il a dit oui. Et il a baissé son pantalon et voilà, c'est le seul moment où vous avez vérifié. Ouais. Wow. Oh, 너무 소름끼쳤겠다. Et quand j'ai vu, c'était trop tard, c'était en prison déjà. Oh, je délirais complètement. Dans une confusion de sentiments énorme. Ah ben, moi, j'étais complètement détruit. D'abord... 아까 베르나르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여자나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점을 공략해서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베르나르의 마음을 이미 스페이프가 알고 있어서 그 점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르나르도 성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래요.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지낼 때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게 여친이 아니라 남친이었대요. 어? 네.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죄의식을 느낀 베르나르는 그날 이후 굳게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자만 사귈 거야. 근데 베이징에 온 뒤로 누군가랑 대화 나눌 기회는 점점 더 줄었고 자신감은 더 약해져서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베르나르는 많이 겉돌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여직원들은 베르나르를 발냄새 아저씨라고 불렀대요. 그러니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하루에 양말을 세 번이나 갈아 신으며 노력해도 여직원들과의 친해지는 건 영 소질이 없구나. 좌절하던 차에 딱 스페이프를 만난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 여자야. 본인은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냥 책임감이 있었던 거야. 책임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나는 여자라고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최적의 조건이 들어맞았던 거 아니지? 이제 되는 거지. 어떤 얘기 듣는 거지. 명분이 생긴 거지. 명분이 생겼자. 그럼 나는 얘랑 된다. 만나도 되겠구나. 아이가 클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네. 부성애. 베르나르가 이 아들 스투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잖아요. 맞아요. 각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못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협박했을 것 같아. 당신이 날 떠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난 죽어버릴 거야. 완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했을 수도 있어요. 뭘까요? 정말 베르나르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 싶을 때 하는 스페이프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좋아. 당신은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지? 이제 당신 아들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들은 베르나르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르나르 입장에서 아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이상 얘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할 수가 없죠. 성별을 의심하면 스두두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여서. 그렇네.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닌가. 지난날 내 20대 그 청춘이 또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Je n'avais pas de force pour lutter avec ce pays. Et puis c'était là qui m'avait pris la tête. 3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점집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저 해도 될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전현식. 36살에 지점이 5개나 되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이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쳐서 얼마 전엔 차도 바꿨어요. 무려 포땡쇠 슈퍼카. 이거 꿈의 드림카죠, 드림카. 그럼요. 네, 현식 씨에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꿈이 하나 있었대요. 영화 배우. 배우 생각할 만하네. 네. 액션 배우 이런 거. 이미 나이도 서른이 훌쩍 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 그렇지. 있는데 배우 생활 한번 못하고 늙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 친구와 함께 점집을 찾은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현식 씨의 고민을 들은 무속인이 생쌀 한 줌을 움켜쥐더니 뿌려. 현식 씨 앞에 촥 뿌립니다. 촤르르 떨어진 쌀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현식 씨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귀인이야 꽉 잡아 한마디를 툭 던진 무속인 부채 끝으로 가리킨 건 현식 씨 옆에 앉아 있는 남자 바로 현식 씨의 친구였어요. 이 둘은 찐 절친 사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가 조금 남달랐어요. 현식 씨가 볼링장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새벽 카운터를 보던 알바생이었대요. 오. 네. 대표랑 알바생이 친구가 됐다고요? 예. 그러기도 쉽지 않은 진짜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면 직원들과 관계 맺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 대표 욕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서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 대표처럼 직원들 생각하고 챙기는 사장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고맙죠.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네. 그때부터 이 사장님과 알바생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현식 씨에게 넌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귀인이다. 약간 친구가 전부는 포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분위기가. 근데 애초에 네. 점을 같이 보러 간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점을 같이 보러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미 그 정도 신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더 믿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그럴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친구가 매니저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아~ 이 업계에 있었던 거지. 한때 아주 잘 나가던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 가수의 매니저였다고 했어요. 진짜? 자, 연예계에 발을 담갔던 친구가 옆에 있으면 한결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게다가 이 친구의 장모 될 어른이 엄청 부자래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한국 영화에 투자할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영화를 같이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상합니다. 장모님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위가 고깃집에서 알바합니까? 볼링집, 볼링집. 볼링집. 볼링장. 볼링이나 뭐 고기나. 그렇죠. 너무 같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냄새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처가 식구들을 직접 만난 사람 말이 중국에 있는 그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재벌집 풍경처럼 직원들이 음식을 쫙 날라주더란 거죠. 자, 고심 끝에 현식 씨는 하던 사업을 싹 다 접었어요. 접었어. 근데 잘 되는 걸 왜 접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 친구를 믿고 영화 배우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거 맞거든? 근데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그 새끼가 지금 학교에 있더라고. 있는 게 뭔지 아냐? 그 새끼는 술을 아작을 내는 게 버릇이라는 거지. 결혼 안 해도 잘 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사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아니, 무슨 일이야? 아빠! 친구랑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데뷔를 하셨네요. 데뷔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결국 영화 배우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친구는 현식 씨가 배우가 되는데 어떤 진짜 그 점 보시는 분 말씀처럼 도움이 됐나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친구가 매니저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일 봐주던 가수가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옆에서 보고 들었던 게 있으니까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우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름도 지었어요. 제2의 하정우 만들기 프로젝트. 왜 하정우 씨지 하필? 많은 배우 중에? 왜냐? 현식 씨의 롤 모델이 배우 하정우 씨였대요. 그리고 친구는 호언장담했어요. 야, 너도 하정우처럼 유명한 배우 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주는 미션 세 가지만 딱 완수하면. 일단 첫 번째, 담력을 키워라. 자, 미션의 무대는 곤지암 정신병원이었어요. 공포 스팟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왜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담력 키우는 테스트가. 거랑 배우하는 거랑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네. 자, 얘기합니다. 일단 밤에 거기로 가. 가서 제2의 하정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 그리고 하룻밤 자,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친구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과거 정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영화화하자라고 한 거죠. 어떤 계획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영화는 용팔이. 무조건 용팔이? 무조건. 다른 영화는 생각도 안 나. 그럼 용팔이로 하고 여자 주연은 넌 누구 생각하냐? 생각했지. 왜냐면은 관객들이 너는 모를 거란 말이야, 주연을 해도. 나 모르지. 알아. 그렇지.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승산 없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영화를 우리가. 충분히 승산 있다. 어.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실존 인물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어줬대요. 아. 네. 아, 그 목사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을 실제로 만났다고요? 네, 실제로 만났대요. 이 친구 덕분에.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미션도 열심히 도전하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두려움 극복이었거든요. 사실 현식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3층 높이만 돼도 앞을 못 봐요. 나랑 똑같네. 근데 야, 현식아. 스턴트 연기하려면 고소공포증을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친구는 현식 씨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번지 점프장. 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저거 뛰기 쉽지 않은데. 진짜 뛰기 쉽지. 전 저거 너무 힘들었었어. 저는 실제로 방송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 실제로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하는 데까지. 저는 결국 못했어요, 심지어. 아, 진짜? 안 되겠더라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55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시킨 겁니다. 야, 이 정도도 못 뛰면 너 액션 연기 못한다. 그 말에 현식 씨는 일단 한다고 하고 따로 성인용 기저귀까지 알아봤대요. 지릴까 봐. 아니 그러니까 뭐 액션 얘기하면서 뭐 스턴트 얘기하면서 이런 거 시킬 때는 이 정도는 뭔가 신빙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배우들은 더 할 거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예능을 하고 있는데도 맞아.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야외 촬영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참 고소공포증이 없었으면 내가 여러 가지 폭이 더 넓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을 실제로 했거든요.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내 욕할 때 내 편을 들어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알아봐주고 뭐 누구와 만남도 주선해주고 그리고 이제 담력을 위한 자리라고 이제 저런 걸 마련했으면 그때는 정말 믿고 내던져야 내가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자 마지막 미션도 궁금하시죠?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은 뭐였을까요? 한 5천만 갖고 오라고 그래. 아니면 3천 일단.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것 같아요. 아 이제 확실히 날 믿는 것 같으니까. 네. 자 바로 이미지 변신입니다. 개성파 배우가 되려면 지금의 이미지로는 어림도 없다며 싹 바꿔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이건 현식 씨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네. 표정이 안 좋은데? 100kg까지 딱 찍은 것 같아, 그때 당시. 캐릭터가 확실하게 하려면은 마르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은 수없이 많다고. 캐릭터 배우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살 찍은 거죠. 머리를 일단은 빠박으로 밀고 얼굴에 점 찍고 그 오다스도 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 딱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 알려준 거죠. 이제 임팩트 있게 뭔가 딱 튀어야 된다고 해서 찍은 거죠. 팔에 문신해야 되고. 어머 어머. 진짜 문신을 했어? 그 전 세계적인 캐릭터를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운이 들어가야지 성공한다고. 문신하면 배우로서 지장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야 그렇게 따지면 뭐 어? 배우가 뭐 문신 있다고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뭐 해외 누구는 뭐 문신 있다. 거기 말고 또 가슴에도 있는데. 예. 여기도 미키마우스네. 자, 친구의 미션을 완수한 현식 씨는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멋있었던 그가. 아이고, 어떡해. 네, 점도 찍었죠.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지. 네, 교수님, 친구는 왜 이런 미션을 현식 씨에게 시킨 걸까요? 우리가 본 영상 속에 사실 힌트가 있었거든요. 어?
아까 예. 봤던 번지 점프 영상 한번 다시 보실래요? 왜요? 웃고 있네. 웃고 있는 걸 몰랐네. 그러네 진짜. 이 영상을 찍은 게 친구인데 그 현식 씨가 저렇게 공포심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저렇게 이제 웃고 있죠. 그 저런 걸 가학적인 특성이라고 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현식 씨의 고통에 웃는 모습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둘이 절 친한 사이라면서 친구는 왜 이렇게 베푼 현식 씨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처음에 두 사람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대표와 알바생의 관계였다고. 둘이 동갑인데 이렇게 지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좀 단초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원래 현식 씨가 했던 가게나 이런 거를 가져오진 않았고? 그건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끌어내린 거죠. 그냥 단지 질투심에. 네. 자, 현식 씨의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와 관련된 묘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식이가 이제 거래처 거래하시는데 사장님한테 그 친구가 접근을 해가지고 날아가자 이게 가로채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잘못됐으니까 다 방식도 잘못됐고 공사죄도 못하고 사기도 치고 다니는 이런 친구니까 날아가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직원으로 들어갈 때쯤에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락볼링장에 단순 그 직원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알바나 다름없거든요. 그 뭐 수천억 재력가의 사위가 된다. 100억의 투자금을 끌어오겠다. 이 말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헐. 아, 그리고 배우 되는데 투자금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작사 차릴 거면 몰라도. 맞아. 근데 아까 무슨 집 같다 그랬잖아요. 집. 중국의 초호화.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 친구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거짓말한 거라고 털어놨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식 씨한테 일부러 영화배우 얘기를 하면서 바람 넣은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배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바람이나 넣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거를 딱 잡아갖고 그걸로 훌밥한 거죠. 저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접고. 다 접고. 어. 내가 말해서 네가 배우가 정말 좀 잘 돼가고 있는 성향이 있어 만약에. 그럼 네 사람을 포기하고 배우들로 가야 된다고 내가 옛날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업만 안 하면 사실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업을 굳이 포기하고 영화배우가 되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지를 시킨 것 같아요. 현식 씨는 급기야 친구가 시키는 대로 이름도 바꿨고. 와,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구나. 갖고 돌았네. 맞아. 현식아, 배우 활동할 때 쓸 예명으로 딱 좋은 이름이야. 이름을 뭘로 지어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름 막 뭐 순돌이 뭐 이런 이름 준 거 아니야? 자, 놀라지 마세요. 밭들봉, 귀신신, 술주, 봉신주. 현식아 어때? 이름 죽이지? 봉신주 죽이지? 못됐다. 아, 무섭네. 그런데 봉신주로 예명을 바꾸고 얼마 뒤 현식 씨가 야 이거 이름 이거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몰래 이름을 전권하로 바꿨대요. 괜찮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구는 현식 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름을 너가 이름을 자세히 바꿨잖아. 너 어디 전쟁이 간 거 바꾸면 알아. 내가 모르는 거 같아. 너 이름 바꾼 건 안 돼.
이름은 힙합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지. 연결이 존재하지, 연결이 안 되냐, 아예. 예를 들어, 유아인, 얘기해봐. 유아인. 유아인. 그 연결되지. 봐봐. 정권아. 전에서, 니은에서 기역자 바로 연결이 되냐고. 정권. 이렇게 잖아. 권으로 된 건 이상하잖아, 이름이. 그럼 뭘로 바꿔? 중국권으로, 중국권 됐어. 딱 했잖아. 중국권 됐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중국권으로. 사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꾸는데 네. 누구 허락을 받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저기서 굉장히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사실 저때 친구가 보이는 분노는 통제의 수단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식 씨에 대해서 질투심으로 저렇게 이제 간섭, 통제가 시작이 됐고 또 오랜 기간에 거쳐서 통제력을 얻었는데 그거를 잃을까 봐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이제 한 것 같고 저런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은 이후에 통제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구는 현식 씨에게 또 다른 미션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미션 넷. 택시 운전하기. 아, 아 이게 뭐야. 뭐 운전 연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무렵 친구는 현식 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국봉아, 오너 마인드를 버리고 위너가 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오너 욕심 가지고 있을래? 그렇다면 그 다음 미션은 뭐였는지 아실까요? 택시에서 얻은 거 많았다. 이제 그만하고 정육 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육에 올인하세요. 지켜봅니다. 지위나 자존감 이런 거를 다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을 보면 아, 오너 마인드에 집착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냐. 사실은 현식 씨가 아니고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친구는 현식 씨가 대표인 거. 그리고 부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이거를 정말 못 견딘 것 같아.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한 것 같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현식 씨가 오너였던 게 그렇게 보기 싫었구나. 그러니까 질투심으로. 그렇게 정육점에 취직한 현식 씨가 출근하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설마 출근 보고 올리나? 자, 바로 사진 찍기. 엥? 사진을 찍어? 내 말이 맞네. 굿입니다. 감사, 감사. 아이고. 간절 열정. 계속 서 있다 보니 택시보다는 발목이 아프대. 몸무게 보고. 97, 굿입니다. 모든 걸 다 보고 했구나. 김밥 아유. 먹으러 왔어요.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아 이거만 성공하면 넌 영화배우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힘든 미션 주면서 아 이것만 하면 넌 영화배우 감독도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점점 이제 구축한 걸로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현식 씨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거죠.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션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친구를 의심하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노력이나 이게 물거품 되는 거죠. 한참 후 모든 게 거짓이고 그동안 철저히 속아왔다는 걸 깨달은 현식 씨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친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네가 진짜 이렇게 다 할 줄 몰랐다, 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포땡쉐 끌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 골탕 좀 먹으라고 장난 좀 친 거야. 시작은 질투였을 것 같고 이게 점점 진행되면서 그 이상 상대를 파괴하는 데 컷이 나간 것 같아. 너무 슬프다.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친구 사이에 장난 좀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널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결국 넌 배우가 되지 않았냐 하는 말들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냥 끌어내린 거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신촌 땡땡공원 산책로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뚝뚝뚝 떨어진 핏자국이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수풀 사이에 젊은 남자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으론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을 본 형사님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이거 한두 군데 찔린 게 아닌데? 근데 피도 아직 안 굳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건 저녁 8시 45분경 초저녁 시간에 서울 번화가 공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꽃놀이가 한창인 4월이라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데이트하는 남녀도 많았어요. 자,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피해자의 신원은 20살의 대학생. 박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확인한 끝에 공원 입구를 비추던 한 CCTV에서 사망하기 전 박군의 모습을 찾아내는데요.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 30분 전인 저녁 8시 15분경 찍힌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 박군입니다. 자, 근데 박군 앞쪽에 세 사람들 주목해 주세요. 오나 안 오나 체크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박군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올라가고 있네요. 네. 왜 저렇게 뒷모습이 힘이 없어 보이고 쓸쓸해 보이네. 자, 이게 어떤 상황 같으세요? 앞서간 사람이 지금 위협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상황. 협박에 못 이겨서 지금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은 이 영상에 포착된 이들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36시간 만에 검거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걸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급생 친구로부터 뭔가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는 앞에 갔던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다 남자로 안 보였거든요. 오른쪽 끝에는 약간 여자로 보였어요. 예. 어머나, 18세 학생? 생각보다 더 어리죠? 40여 차례? 못 살아, 왜 그러니? 아, 미치겠다,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지 않나 하는 왜 저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될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야. 되게 말랐어요. 자, 용의자는 10대 남녀와 20대 남녀 총 4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3명 나왔잖아요. 그쵸. 화면에 없는 20대 여성 얘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들은 누구고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대범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시작은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피해자 박군의 블로그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찬원 씨가 읽어주시죠. 네. 내가 땡땡이랑 해보고 싶은 것. 밴드에서 합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기. 놀이공원 함께 가기. 메신저로 1대1 채팅하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리기. 산 정상에 올라 둘이 함께 소리 지르기.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네. 이 글만 들었을 때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네. 분위기입니까? 연인이랑 뭐 그렇겠죠. 해보고 싶은 거? 달달하죠. 이 땡땡이 CCTV에 안 나왔던 어머. 20대 여성 용의자입니다. 아무래도 달달한 분위기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얼마 뒤 박군은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여친이 커뮤에 빠져도 너무 빠졌어. 내가 볼 땐 중독인 것 같은데 어쩌지? 이 온라인 모임의 이름은 사령 카페. 죽을 사자에 영원할 때 영, 즉 죽은 사람의 영이란 뜻인데 관심사가 주로 주술, 마법, 빙의 이런 거래요. 박군 여친은 사령 카페 안에서도 친한 애들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박군 여친을 다들 이상하게 부르더래요. 뭐라고? 마녀였습니다. 이 사령 카페에서도 박군의 여친은 리더격이었어요. 이 마녀가 글을 올리면 마치 신도처럼 열광하는 몇몇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친을 따라 같이 모임에 들어온 박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군은 어느 날 여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불안해 벌써. 자기 혹시 사령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면? 어? 설마 정말로 그걸 믿는 거야? 너는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전혀 안 믿었구나? 네가 그러고도 내 남자친구야? 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미안하지만 우리 이만 끝내자. 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은 박군의 여친은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를 따르는 10대 남녀 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새벽에 걔한테 차였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만우절 장난이었으면 좋겠는데. 잘 끝났어. 이제서야 하는 얘긴데 사실 언니 남친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 그 형 성격도 너무 독단적이고 우리 무시했잖아. 잘 헤어졌어. 그리고 그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박군과 함께 있던 단톡방에서 박군 여친뿐만 아니라 여친을 따르던 동생들까지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박군만 남겨놓고. 네네. 그래서 단톡방에 있던 애들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이없어라. 나도 너희처럼 더럽게 참을성 없는 싫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네요. 그니까 누가 나 무시하랬냐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분노에 차 있네요.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괴롭힘 형태거든요. 있는 사람 없는 취급하는 거 있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따돌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톡방에서 그 사람 따돌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 본인 그 생활의 일부였던 아이들한테는 사이버 불링으로 느끼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박구는 18일에 걸쳐 단톡방 멤버들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톡방 멤버들은 그 내용을 낱낱이 서로 공유했어요. 그러던 중 박군의 여친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쟤 좀 죽일 수 없냐? 너무 심각한데? 죽여도 돼. 진심? 진심. 죽여, 그냥 슬퍼할 자 없어. 사람의 명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발밑에 엎드려서 발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추고 사과하고 찬양한데도 절대 용서 안 해. 그 면상 안 봐. 복수는 칼같이. 주술과 부적으로 까고 발라줘. 못 믿으면 친히 보여줘야지. 부적 그딴 거 굳게 안 믿는 놈은 믿음을 깨부숴서 멘붕시키고 밟아줘야 뒤탈이 없어요. 심각하죠. 너무 심각한데. 그날 단톡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한 20대 남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가위손소녀 빙의해서 목 잘라버리고 싶은 주소하고 번호만 있으면 소멸해줄게. 부탁드립니다, 꾸벅. 볼 때마다 눈물나고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하고 입 찢어 밝히고 싶다. 힘들어.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단톡방 멤버였던 10대 남학생은 그 20대 남성에게 박군의 주소를 보내주며 철저하게 처리해달라 부탁합니다. 그 남자는 살인 청부 업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해요. 해결사로 악명을 떨치고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뭔 해결사? 이 20대 남자가 개입하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흘러갑니다. 이 남성과 단톡방 멤버인 10대 남학생의 대화 들어보시죠. 편하게 죽일 가치도 없네. 내일 5시 전후로 끝나니까 전철 타면 문자 줄게. 미치겠네. 내 칼 지금 시골에 있는데. 나도 패고 싶은데. 어? 칼 종류 뭐냐? 맞는 거 있으면 빌려줄게. 단 것만 아니면 됨. 단 검은 피 묻는 양이 많아서 싫음. 하필 또 안 맞네. 나는 단검류 위주라 미안. 단검이라도 주삼. 오케이, 확인. 내일 보자고, 그놈이랑. 해결사로 불린다던 바로 이 20대 남성이 아까 CCTV에 찍혔던 3명 중 한 사람인데요. 지금 해결사를 자처하는 20대 남성이 개입했잖아요. 예. 근데 저게 사실 군중심리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데 군중심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책임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혹은 뭐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그렇겠다. 근데 이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뭐 칼 종류를 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실행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저런 외부인이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들의 죄책감이 덜해진 상황 같아요. 자, 폭탄 문자를 보내고 며칠 뒤 박구는 10대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뭐 때문에 싸운 거지? 약간 화해 손을 내민 거 아닌가요? 아, 화해 제스처다. 네. 근데 답이 안 와.
다시 또 보냅니다. 선물 가져왔는데 어디야? 사과하고 싶어. 너 좋아하는 그래픽 카드 줄게. 그러자 10대 남학생도 그러자며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박군이 없는 자기들끼리 있던 단톡방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땡땡땡 잡는 날 파티 박땡땡 잡는 거 구경하실 분. 제발로 와서 그래픽카드 선물하고 싶다고? 해결사 오빠가 잡아주기로 함. 때리는 거 말고 잡는다고. 레알이라니까. 뭔가 돼지 잡는 거 생각한 본격 돼지 잡는 현장. 난 회 뜨는 거. 완전 범죄 완료했다고 하면 톡 기록 다 지워주기 요망. 지운다고 되나? 아니 근데 어떻게 평범한 10대 애들이 저런 대화를 하지? 이 톡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혼자였다면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을 내용들인데 이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대화하고 하면서 더 불려지고 부풀려지고 감정적으로 계속 고조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범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록을 다 지워주길 바란다고. 남기면 안 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뭐 이래도 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지? 저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이러면 자기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자, 범행 당일 10대 남학생은 선물을 받겠다며 박군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결사를 자처한 20살 대학생과 같이 나가죠. 10대 여학생이 망을 보는 사이 두 남자는 박군을 공원으로 유인해 박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목을 조른 상태로 무려 40군데 이상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얼굴도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보는 한 사람은 화해하자고 미안하다고 선물 주려고 온 사람. 아까 보니까 뭐 양옆에 막 뭘 들고 가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선물을 사간 것 같던데. 이게 뭐 동기가 있어도 이상한 일이지만 너무 동기가 없어요. 죽일 만한. 더 잔인하게 또 죽임을 당했던 이유도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잔인한 죽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정확한데 그게 집단 심리.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져요.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더 내가 앞 사람보단 더 세게 때려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더 강하게 공격해야. 근데 이 처음 사건의 발단이었던 여자친구 현장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박군이 자신의 여친에겐 따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래서였을까요? 범행 직전 그녀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기분이 들어. 나 때문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환생을 못하게 멸할까? 그때 10대 남학생이 이런 답글을 올립니다. 세상엔 매일 3만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 3만 한 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게 누굴 위한 복수인지. 처음엔 그 여친을 위한 복수였다고 쳐도 지금 여친도 원하지 않는 살인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뭐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건에 지금 여러 명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초에 이 범행의 어떤 원인? 시발점을 제공했던 여친이 말려도, 그 20대 여성이 말려도 이제는 그걸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른 거죠.